이제 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뿌려준 뒤에 남은 파운데이션을 볼 부분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줄 건데요. 이렇게 중간에 미스트를 한 개 뿌리고 다시 파운데이션을 덮어주게 되면 더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리퀴드 컨실러로 안색을 밝혀볼까요? 눈에서 좀 떨어진 눈 밑부분에 컨실러를 바른 뒤에 스펀지로 통통 쳐주듯이 밀착시켜주세요. 눈에 띄는 뾰루지나 점은 크림 타입 컨실러를 사용해보세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먼저 뾰루지 주변까지 넓게 얹히듯이 발라준 뒤에 뾰루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운데이션과 섞이도록 싹싹 펴주세요. 파우더는 가벼운 질감의 루스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은 유분을 잡는 기능은 좋지만 플래시를 터트려서 사진을 찍었더니 얼굴이 밀가루 포탄 맞은 것처럼 얼룩덜룩하게 하얘 보여서 진짜 깜짝 놀랐던 제품이에요. 저녁에 사진 찍으실 분들은 유의해서 사용하시길 권고할게요. 눈썹은 젤 타입을 사용해서 그려봤어요. 젤 타입 제품은 진해지는 농도가 한정적이어서 눈썹이 얼룩덜룩하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서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어볼게요. 원래 입체적이신 분들은 2단계를 가뿐하게 패스하셔도 좋아요. 이번 메이크업에는 핑크 골드색, 팥죽색, 회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사용되는데요. 중후하거나 엘레강스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컬러 조합이에요. 먼저 글리터 펄감의 핑크 골드 컬러 섀도우를 사용해볼게요. 눈 앞머리부터 눈두덩 중앙까지만 발라주세요. 화이트 글리터 펄감의 팥죽빛 섀도우는 눈두덩 뒤쪽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펄감이 클 경우에 손끝으로 발라주는 게 더 화려한 펄감을 배가시켜줘요. 회보라색 섀도우는 눈 뒤쪽을 막아주면서 언더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줄 건데요. 언더라인과 눈두덩 뒤쪽을 연결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이라인은 블랙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부터 채워주세요. 그 다음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눈꼬리는 수평을 향하도록 빼그려주세요. 언더라인 끝부분이 볼드해지도록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려준 뒤에 앞서 사용했던 회보라색 섀도우를 사용해서 언더라인을 블렌딩해주세요. 이제 뷰러 후에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발라서 속눈썹까지 마무리해볼게요.
블러셔는 자신의 혈색과 잘 어울리는 제품을 사용해서 은은하게만 발라주세요. 립스틱은 번들거리지도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적당한 텍스처의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가을에 바르기 딱 좋은 말린 장미빛의 톤다운 핑크 컬러예요. 무겁고 크리미하게 발리지 않고 얇게 발리지만 촉촉한 제형을 선택했는데요.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니까 너무 매트한 제품보다는 이렇게 살짝 촉촉한 텍스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립스틱을 다 채워 바른 뒤에는 브러쉬에 묻은 립스틱을 깨끗이 덜어내고 라인을 부드럽게 펴주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